네, 이번에 배우실 곡은 아이콘의 취향 저격입니다. 네, 원곡의 기타 테마를 통기타로 연주하기 좋게 약간 주법을 첨가해서 강좌 진행됩니다. 네, 노래 분위기도 좋고 기타 연주도 반복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연습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바로 코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카포를 1번 플랫에 끼워주시고요. 첫 코드는 C7-2입니다. 네, 원곡에서 나오는 기타 라인을 연주하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1번 줄 3번 플랫까지 첨가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코드는 B-7. 네, 마지막으로 E-7입니다. 네, 주법 보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부터 보실게요. 네, 인트로는 간단하게 C에도 2 코드를 잡으시고 5, 4, 3, 2번 줄을 동시에 4번 튕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튕기시는 사이사이에 커팅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퍼커시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소리만 막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다음 바로 곡 전체에서 반복된 연주가 시작되죠. 네, 인트로에서 잡고 있던 C7-2 코드 1번 줄을 댄쉐입으로 잡아주시고요. 5, 4, 3, 2번 줄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긁어주셔도 좋고 이렇게 한 번에 튕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번 줄을 튕겨주시고요. 바로 1번 줄 3번 플랫을 누르고 튕겨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1번 줄을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떼고 개방현을 튕겨주세요. 네, 그리고 바로 퍼커시브를 해주시고 빠르게 B-7 코드로 바꿔주신 뒤에 5, 4, 3, 2번 줄을 한 번에 튕겨주세요. 네, 그리고 바로 베이스 5번 줄을 치고 나머지 구성음 2, 3, 4번 줄을 튕겨주세요. 네, 그리고 베이스런이 잠깐 등장하는데요. 1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우선 6번 줄 2번 플랫을 누르고 튕겨주시고요. 그리고 놀고 있는 약지로 6번 줄 3번 플랫을 튕겨주세요. 다음 다시 2번 플랫. 네,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B-7을 이런 식으로 1, 2, 3번 손가락으로 누르신 분들은 2번 손가락을 잠깐 떼고 6번 줄 3번 플랫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베이스를 런해서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연주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굳이 연주를 안 하셔도 됩니다. 셋, 넷. 네, 이런 식으로 빼고 연주하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E-7 부분 보실게요. 우선 이 부분은 전형적인 퍼커시브 연주로 가볼 텐데요. 싱코페이션이 섞여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연주 순서만 잘 기억해 두시면 정말 쉽습니다. 네, 우선 베이스 6번 줄과 2, 3, 4번 줄을 함께 튕겨주시고요. 1 and 2에서 퍼커시브.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박자에서 베이스 6번 줄만 튕겨주시고요. 그 다음 구성음 2, 3, 4번 줄을 두 번 튕겨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퍼커시브를 해주시고요. 4, M 박자에 다시 전체 6번과 2, 3, 4번 줄을 튕겨주시고요. 1, and 2, and 3, and 4, and 네, 이런 식으로 싱코페이션으로 조금 빠르게 소리를 내주시는 겁니다. 다시 1, and 박자에 구성음 2, 3, 4번 줄만 튕겨주시고 퍼커시브.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베이스 6번, 그리고 구성음 2번 튕겨주시고 퍼커시브 해주시면 됩니다. 네, E-7 부분만 아주 천천히 10번 보실게요. 3, 4,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자, 이번엔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3, 4. 자, 그럼 연주 전체에 이어서 8마디 보실게요. 3, 4.
네, 지금까지 아이콘의 취향 저격을 배워봤습니다. 하루빨리 저도 노래 가사처럼 취향 저격을 당하고 싶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도 케빈과 함께 밤을 셀 것 같네요. 네, 부디 여러분이라도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즐겁게 연습해보시고요. 지금까지 그랩더 기타의 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